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겨울 쌤튜브로 돌아온 최소영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방학 열심히 공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방학이 됐어요. 네, 겨울방학에도 이렇게 공부하려고 쌤튜브를 와주신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쌤튜브 겨울방학에서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1, 2차 시는 주제 제목 파악은 어떻게 풀까? 3차 시는 어휘추론, 4차 시는 내용일치, 그리고 5차 시는 무관한 문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시 주제 제목 파악은 어떻게 풀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그 유튜브의 더보기란을 보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들어가셔서 문제를 먼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푸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와 제목의 차이예요. 23, 24번이 주제, 제목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제와 제목의 차이를 막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막 이거는 주제인데 제목이어서 틀렸다, 이거는 뭐 제목 문제인데 주제여서 틀렸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막 뭐가 주제고 뭐가 제목이지, 이렇게 차이를 막 구별해야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떤 게 주제고 어떤 게 제목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주제는 글의 소재를 찾는 거예요. 토픽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의 형태는 주로 명사구 형태로 나와요. 뭐뭐 하는 것의 중요성, 뭐뭐의 차이, 뭐뭐의 역사, 이렇게 딱 명사구 형태로 그 내용의 소재, 토픽이 무엇이냐, 뭐에 대한 지문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제목은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제목은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좀 패셔너블하다 해야 되나? 좀 제목은 더 이렇게 재미없게 딱 뭐뭐의 형태 이런 명사구가 아니라 항상 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더 포괄적일 수도 있고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중심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형태는요, 아까 주제가 명사구였잖아요. 근데 제목은 좀 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명사구도 물론 가능하고, 아니면 의문문으로 뭐뭐가 뭐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문, 물음표 붙은 형태도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평서문 형태도 나올 수 있고, 되게 좀 패셔너블하게 나오는 게 제목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핵심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주제든 제목이든 공통적인 것은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주장을 먼저 했구나, 그 다음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딱 이 주장에 대한 지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선택지 분석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답이 1번이면 2, 3, 4, 5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딱 명확하게 하고, 이건 오답, 오답, 오답 해서 1번만 정답,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공부할 때도 선택지를 열심히 분석하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접근법과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의 논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읽고 답을 골라야 돼요. 그냥 지문이 평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을 좀 입체적으로 생겼다라고 보고, 처음에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박을 하구나,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네, 그러면은 이 지문은 이 처음 주장에 대한 이 반박이 중심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읽고 명확하게 답을 찾으셔야 되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왜 이게 답이 안 되지? 이런 이유로, 이건 지문과 충돌해서 답이 안 돼, 이거는 뭐 관련 없어서 답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는 지문의 논리 구조를, 즉 다시 말하면 글의 전개 방식이죠, 그걸 파악하고 또 선택지 분석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의 논리 구조 파악과 선택지 분석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1, 2차 시가 주제와 제목 강의인데요, 주제 따로 제목 따로를 나누지 않을 거예요. 유형 상관없이 섞어서 이렇게 나누고 글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지문을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든 제목이든 섞어놓고 그냥 전개 방식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총 2차 시에 걸쳐서 찍을 거예요. 글의 전개 방식은 수능에서 빈출되는 유형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중심 내용 후 구성 항목을 병렬로 놔요. 두 번째는 예시를 놔요.
그다음에는 연구 결과로 뒷받침. 그리고 이거 4번은 되게 많이 나온 유형이죠. 통념과 반박. 그리고 5번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유형. 계속 여러 문장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 어떤 일화를 들려주는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어쩌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냥 거기서 내가 교훈을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어떤 연구 결과, 실험 내용을 하나 딱 알려주고 내가 거기서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 그런 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이 모든 거를 해석을 하지는 않고 글의 전개 방식, 파악과 선택지 분석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중심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이 노란색 형광펜에 그은 부분이 중심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요, vegetarian eating, 뭐죠? 채식을 하는 것은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점점 더 주류로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채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As more,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점점 젊은 그런 성인들이 say no. No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To 뭐에 대해서 meat, 고기나 poultry, 가금류나 and fish, 이런 fish에 대해서 이런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점점 채식이 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를 보면요, 1번 health benefits 때문에, 2번 animal rights 때문에, 3번 environment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중심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구성 항목 있잖아요.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항목을 세 개를 나란히 이야기하는 지문이에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표현들은 are not the only reason 이런 거. 이거 1번 하나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해서 some 어떤 애들은 그리고 and others,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힌트가 되죠. 그래서 아,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 지문이구나 해서 메인 주장은 이 앞에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숙달이 되면은 이 부분을 읽고 아 이거 계속 나열하는 지문이겠구나 하면은 빠르게 쓱 훑고 아 세 가지 이유가 나열돼 있구나, 답은 이 여기에 대한 중심 내용에 대한 게 주제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딱 1번이 있죠. reasons, 이유예요. why, 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이 go for, 선호하는지, 이런 채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 reasons가 여기 나오는 1, 2, 3번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은 ways, 방법이에요. To build healthy eating habits. 그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방법, 10대들에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런 거를 이제 풀 때는 아 만약에 이게 주제면 어떤 지문이 펼쳐져야겠구나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지를 보고 아 이게 만약에 주제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를 생각하면 혹시 헷갈리더라도 딱 명확하게 아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2번은 10대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그런 방법, 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지문일 거고, 3번 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그런 채소들, 그러면은 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그 채소에 대해서 나오겠죠. 첫 번째 당근,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오겠죠. 4번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고, 5번은 채식 기반 식단의 단점, 그런 채식 기반 식단의 장단점을 따지는 글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5번이 주제면 그런 게 좋지 않다, 채식으로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병렬로 항목을 나열하는 그런 문제고요. 2번은 살짝 읽어보면은 evolution, 진화는요 미소를 띄었어요. 누구에게? 속하고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화가 웃음을 띄었다는 것은 소속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화가 진화가 잘 됐다. 그러니까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진화를 잘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belong의 의미죠. 이 같은 색깔끼리 같은 내용을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어요. 뭐에게? survival과 reproduction에, 생존과 번식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belong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포함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생존과 번식에 좋다라는 내용이고, 밑에를 보면 하나씩 나와요. 생존에는 어떻게 좋은지. 1번 contribute to survival. 그리고 2번이 reproduction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쵸. 전식에는 어떻게 좋은지, 뭐가 좋다는 거요? 이 파랑색이 핑크색에 좋다, 이런 말이죠. 다시, 파랑색, belong, 속하는 것이 evolution에 좋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survival과 reproduction에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핑크색이, 아니 파랑색이 핑크색에 매우 좋다. 그럼 찾아보면요. 답이 2번이죠. 파랑색의 유용성, belonging의 유용성. 뭐에 있어서? human evolution, 인간 진화에 있어서. 자, 이거는요, 조금 더 넓게 잡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volution이라고 했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survival and reproduction이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그냥 여기를 그냥 크게 evolution으로만 처리를 했죠. 굳이 survival and reproduction까지 안 가고. 네, 그래도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아, 2번이구나. 아, survival과 reproduction, 즉, human evolution에 belonging이 좋구나. 4번은요, roles of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 관계의 역할은 맞는데요. 어디에 있어서냐면, 이 인간 진화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래서 좀 틀린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그려봤어요. 이렇게 선택지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주제라면,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Skills for the weak. 약자들의 기술이에요. 현대 삶을 살기 위한 약자들의 기술. 그러면 기술 하나, 기술 둘.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질문이 아니고, 답은 2번이었고, 3번. 경쟁을 피하는 방법. 그, 사회적인 그룹 사이에서 경쟁을 피하는 방법.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경쟁을 피할 수 있다? Ways 하나, 둘.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4번, 5번 같은 거는 differences, 차이점이에요. Between two major evolutionary theories, 두 개의 주요한 진화 이론의 차이. 그럼 차이가 나오는 대조지문이 나왔겠죠? 그래서 major evolutionary theory 1하고 2가 나와서 이렇게 versus, 이렇게 대조를 이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theory 1과 theory 2의 대조 첫 번째 거, 그리고 theory 1과 theory 2의 대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선택지를 볼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선택지가 주제라면 지문이 어떻게 펼쳐졌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안 되는지가 명확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아까는 구성 항목이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있다 하면 딱딱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였는데, 이건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는 예시를 쫙 나열해주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중심 내용이 있고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예시가 나올 때는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뭔지를 뽑아내면 돼요. 이렇게 예시가 막 다섯 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 공통점만 찾아내면 다섯 가지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중심 내용이 있어요. Today, 오늘날 알고리즘이 appear, 나타나요.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한번 더, 그것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해서 이렇게 얼마나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죠. 그렇죠? Cellphone, laptop, car, house, appliances, toys, bank, airplanes, factories.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에서 다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하나하나 막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 이렇게 많은 예시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를 생각하면 뭐겠어요? 그쵸. 아, 알고리즘이 정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된다를 말하고 싶구나. 그것만 파악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이 파랑색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대로 선택지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이 파랑색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좀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죠. 여기 every part, everyday life가 an age of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완전 딱 맞는 제목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3번과 4번 같은 거는 이 마이너스 표시가 뭐냐면, 여기서는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지문에서는. 그쵸. 그냥 많이 사용된다. 일상에 있다. 그 정도만.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딱 제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3번, 4번은 마이너스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이야기하죠. 온라인 뱅킹 알고리즘의 위험성, 이렇게 안 좋다는 측면으로 쓴 거고, 4번도 어떻게 알고리즘이 인간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가, 이것도 마이너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서 3번, 4번은 틀립니다. 2번, 5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지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중심 내용 후 예시를 또 병렬로 나열한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나무에 그 나이테 있잖아요. 밑동을 이렇게 자르면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에 대한 지문인데 rings가 있는데 이런 these rings 이런 ring들이 알려줄 수 있대요. 뭘 알려주냐면 또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또 그 이런 they가 지금 그 나이테들이죠. These rings가 scientists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어떤 거? 그 지역의 지역적인 기후를 그 과거의 기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다시 나이테가 이 파랑 핑크색이 이 파랑색의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나이테가 local climate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해서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는지 이런 warm하고 wet ears에는 wide하게 자라고 또 when it is dry and cold 할 때는 또 thinner하게 더 가까이 자고 촘촘히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뭐 오래된 나무들은 또 이것에 대한 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쭉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그 나이테가 이런 기후에 대한 정보를 주는구나 파악을 하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있죠. Tree rings. 나이테예요. 어떤 나이테냐면 그 과거 기후를 알려주는 그런 나이테. 그러니까 핑크색이 파랑색을 알려준다. 여기 선택지에도 그대로 핑크색이 파랑색을 알려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요. Use of old trees를 이용하는 거. 근데 이때 climate를 알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find direction을 알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2번은 predict weather 하는 전통적인 방법들. 일단 기후를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니죠. 과거 기후를 알아내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들이라면 여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이테에 관한 지문이었어요. 3번은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지역의 나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 막 보호하자. 나무를 보호하자.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 유형을 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중심 내용의 구성 항목을 병렬로 나열하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심 내용의 예시를 병렬로 나열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분석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문을 풀 때 이렇게 어떤 지문인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고 빨리 읽어야 될 부분은 빨리, 더 중요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은 정확히 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입체적인 논리 지문 분석하기를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유형, 다른 지문 유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 필기 노트랑 다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